저랑 유리랑 첫 숙소의 첫 룸메이트였는데 유리가 침대에서 엎드려서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멤버가 지나가면서 유리를 봤는데 제가 거기 옆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더래요. 머리를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. 근데 좀 있다가 제가 샤워를 하고 화장실을 딱 나오더래요. 어? 야, 너 왜 이렇게 빨리 샤워를? 어? 여기다가 어? 유리 방에 누구였지? 이렇게 해서 보는데 유리가 나 혼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 얘기를 이제 저는 못 들었던 거예요.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? 이러더니 유리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.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자다가 딱 눈을 떴는데 어지러운 거예요. 그래서 아, 왜 이렇게 어지러워하고 딱 발밑에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발밑에 딱 봤는데 누가? 여자. 어, 여자가 침대를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. 천장! 진짜 근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고 보고 너무 무섭게 나의 천장! 아니야, 아닐 거야, 아닐 거야 하고서는 말았어. 그 다음에 그 방에서 못 자겠는 거예요. 근데 또 유리한테 말을 하면 또 유리야, 너 요즘 안 이상해? 이러니까 어, 왜? 이러길래 그래 그러면 아니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혼자 무서워서 거실에서 잤는데 나중에 멤버들 얘기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